가치 투자자의 탄생.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대가 17인의 삶과 투자 전략. 로널드 첸지음. 김인정 옹김. FM 미디어. 11장. 늘 출장증인 가치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위기를 기회로. 템플턴은 말했다. 남과 같은 유가증권을 산다면 남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모비우스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일반적인 투자자가 거의 투자하지 않는 신흥시장에 집중했다. 존은 여러 면에서 제 멘토였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인간의 심리와 성격에 대한 제 생각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둘다 낯선 곳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죠. 남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표였다면 1960년대에 아시아에 가서 전혀 다른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템플턴의 명언은 또 있다. 강세장은 비관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도취 속에서 소멸한다. 비관론이 극대화될 때가 최적의 매수 시기이며 낙관론이 극대화될 때가 최적의 매도 시기다. 모비우스는 부연했다. 존은 투자 세계에 군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펀더멘털에 집중하며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중과 맞서야 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늘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제가 배운 사회심리학, 제가 경험한 사업과 일치했습니다. 2008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템플턴의 책상 위에는 위기는 기회다 라고 적힌 명판이 놓여 있었다. 1987년 1억 달러 자본금으로 템플턴 이머징 마켓 펀드가 출범했다. 모비우스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5개 신흥시장이 유일한 투자 대상이었다. 그후 검은 일요일이 닥쳤고 그는 펀드 운용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바로 분산이다. 1987년 10월 19일에 다우지수가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었죠. 충격파가 아시아까지 미쳤고 홍콩 증권거래소 대표는 나흘 동안 홍콩 주식시장을 폐쇄했습니다. 거래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우리 투자 포지션의 3분의 1이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홍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던 옛 격언이 진리였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모비우스와 그의 팀은 특정 지역과 국가에 투자 비중을 제한해 왔다. 지역과 국가 내의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노출도 제한한다. 이른바 5-40 규칙을 적용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포지션의 총합이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의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개별 국가에 대한 비중도 20에서 30%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포지션을 매우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PER은 신흥시장을 쉽고 빠르게 비교하는 지표다. 모비우스와 그의 팀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PER을 활용한다. 하지만 PER이 상대 비교에만 유용하다는 것을 잘 안다. 예를 들어 GDP 성장률 10%, PER 10배인 국가는 PER 10배의 GDP 성장률이 5%에 불과한 국가보다 매력적이다. PBR, ROE, ROIC, 영업이익률, EPS 성장률 등 다른 지표도 검토한다.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지표를 언급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시경제 분석은 우리 리서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상향식 가치 투자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지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닙니다. 모비우스는 투자 리서치팀의 기본적 분석의 상당 부분을 위임해 왔다. 대신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기업의 질적 측면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기업을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났다. 숫자를 꼼꼼히 다루고 자신의 모형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 정교하고 투명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경영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흥시장에서는 숫자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직접 현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 경영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믿을 만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만족스럽다고 말하더라도 때로는 회사를 방문하고 경쟁사를 만나 실제 상황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형의 숫자를 대입해봐야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소 보유 기간이 5년인 만큼 모비우스와 그의 팀은 시장이 큰 폭으로 변동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 모든 시장에는 근본적으로 순환 주기가 존재합니다. 신흥시장은 다소 미성숙해서 많은 사람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비관합니다. 우리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모두가 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진입합니다. 또한 가치를 찾도록 단련된 덕분에 여러 시장을 비교해서 고평가된 시장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진입하려고 할 때 그 시장을 빠져나오는 것이죠. 투자 대상을 볼 때에는 기업의 과거 5년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을 예상합니다. 모비우스는 심층적인 리서치도 인간 본성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미 속았다면 실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신흥시장은 투자하기에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버나드 메이도프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영업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주어진 숙제를 하며 이따금 발생하는 위기에도 세상이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느끼다. 모비우스는 신흥시장 투자의 네 가지 핵심 규칙으로 공정성, 효율성, 유동성, 투명성을 제시하고 알파벳 첫자를 따서 펠트라고 불렀다. 공정성은 크고 작은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효율성은 증권거래소와 국내 브로커가 투자자들에게 정직하고 우호적인지, 경쟁력 있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주문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주식의 유동성이 확보된 시장이 매력적인 신흥시장이다. 회계와 재무정보의 투명성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비우호적인 증권거래소를 열어봤습니다. 거래소를 비워두고 바로 옆 사무실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 직원을 본 적도 있습니다. 부정직한 브로커와 거래를 한 적도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을 보유했다가 하락세인 시장에서 처분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거짓 숫자가 적힌 회계보고서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방문하고 직접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모비우스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간단한 공식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다. 청사진도 없고 무엇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기적의 성배도 없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를 갖춘다면 더 나은 투자가 가능하다. 존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출 때 더욱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더욱 객관적으로 투자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그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투자 리서치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이 세상에 대한 리서치를 허락하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마음을 열고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익으로 가는 여건에서 밝힌 그의 생각은 설득력이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중요한 것은 펀드 매니저, 메신저, 투자자로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듯 시장에도 파도가 친다.
정상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을 구부려 균형을 잡고 그 파도를 타는 것이다. 우리는 서핑을 하듯 세계 시장의 파도를 즐길 수 있다. 커다란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기본적 분석의 일환으로 일관되게 확인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변화를 관리하는 기업, 국가, 지역, 그리고 경영진의 역량이다.